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 반복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요약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에 따르는 백성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인간의 능력은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아스라 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여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보면 신명기 31장 4절 말씀인데 요단강 건너편의 족속에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땅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멸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은 형식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를 쓰시지만 실질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 8절 우리가 그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다. 6절 말씀에 그랬고 7절 이하에 보면 가고 가고 가라 이런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가서 할 일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것이 실천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입니다.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만큼 성취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인간의 그릇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산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있고 그것을 가서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가서 성취할 때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남겨놓고 타협하고 결국은 나중에 남겨놓은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인간의 그릇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5절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것을 경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은 구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구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하였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은 항상 우리의 그릇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넓게 열든 하나님은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가난한 과부를 도울 때에 보면 그릇을 빌려와라. 그럴 때에 그 빌려온 그릇의 용량이 채울 수 있는 기름의 용량이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빌려왔다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찼을 텐데, 얼마 동안 하고 나면 기름이 떨어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의 그릇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그릇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는 데 주저를 하였고, 또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차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급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가 쉬운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사이에는 좋은 통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은 인구를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든지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인구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여 주셨는데 모세가 특별히 지도자를 선출할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좋은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우리는 청지기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 직분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좋은 통치, 좋은 그 가버넌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이 아니라 14절. 네, 이것을 할 때에 16절 말씀해 보면 이러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형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든 사람은 한 형제이고 인간이 국적이나 계급이나 또 분파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적이나 분파가 인간에게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게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섹트, 한 분파가 나라를 전체를 그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인도 사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에게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고 분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타국인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외국인이라고 재판해서 본국인을 더 편을 들어주고 외국인은 차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통치는 인간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파나 어떤 국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 하늘의 삶,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본질적으로 실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에 담아놓고 있는 지식일까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삶으로 전환이 되어서 산 지식이 되고 산 믿음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하여 가고 가고 가라고,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앞에 놓고 우리들의 삶은 가고 가고 가며 마침내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앉아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의 지식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질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체득하고 산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